내가 이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보이스카우트 청소년 연맹 그 생존 교본 같은 거 들고 와서 생존하는 거야. 애들한테 막 내가 신이다, 내가 메시아다 막 하면서 막 사기치고 막. 막 부려먹고 막 침 뱉고 막 핍박하고 막. 자, 오늘 하는 게임은 파크라이 프라이멀 PC판 버전입니다. 60프레임에 1080p로 거의 풀업인데, 거의 풀업이란 얘기는 좀 안티를 약간 낮췄어. 새 게임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전문가 시작. 예. 아, 끄면 언어 저장이 안 되는 버그가 있다고? 참고할게. 시크멍어 고맙다. 만년. 그리고 내 거는 SSD에 레이드 0으로 붙여가지고 일반 SSD보다 훨씬 빠르니까 걱정하지 마라. PC판은 로딩은 일단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엑스박스 1판 할 때는 로딩 때문에 아 좀 짜증났었는데 역시 신의 게임기야 PC는. 피시판은 사운드부터가 벌써 틀리네. 시크멍어 고맙다. 지난번 핏빛 검치를 길들이지 못했어. 이건 나한테 기회야. 이번 PC 버전에서는 무조건 길들여야 돼. 시크멍아 고맙다. 너 백두산 능가니? 왼자족이 호모 사피엔스가 맞는 것 같지 않네? 시크멍아 고맙다. 시크멍아 고맙다. 너 한 번에 해줄래? 난 그거 백두산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니면 그냥 쏘지 마. 미안하지만. 왜 백두산 때문에 내가 멘트를 할 수가 없어.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 와 역시 PC판 화질이 와 화질 선명도가 다르네. 와 진짜 이건 유튜브에 올리는 걸 봐야 돼 니네가. 자 이번에는 무편집 버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전 거는 편집 버전으로 올라갔는데 홍팡이 번식충아 고맙다. 아니 아프리카로 보면 PC 버전을 했을 때 모자이크가 더 생기지. 더 선명하고 더 날카로운 풀들이 많으니까. 아프리카 코덱이 어쩔 수 없어. 코덱이 이 풀리파리나 날카로운 것들을 갖다 이제 표현을 모자이크로 할 수밖에 없는. 똥치면 안 돼 임마. 지난번에 똥치면가지고 망했잖아. 아, 더러운 똥침.
보습이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마마 후아이다마스, 차두비 다시마스, 두하다마스. 지난번에 이스킥 했다가 그냥 뚱치마면 안 되지. 야, PC판이 확실히 선명하게 선명하구나. 프레임도 정말 좋고 로딩도 빠르고.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게임 소리 잘 들리지? 오, 얘네 진짜 크다. 레츠무브 레츠무브. 어, 프레임 봐라. 와우 와우. 어, 야, 나 팀킬 당한 것 같은데? 뒤에 있는 애가 나, 오오 엄마야. 더러운 것. 아니 김 구다라 고맙다. 어, 구다라 고맙다. 야, 아프리카는 30프레임인데 유튜브에 올리는 거 봐봐. 화질이 어떤지. 예. Yeah. 수원 브라스타. 수원. 불쌍하긴 뭐 불쌍해. 근데 불쌍하긴 하다야. 새끼를 갖다 일부러 약한 애만 골라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확실히 60프레임이 컨트롤하기가 또 너무 좋다 보니까. 와, 검치다. 파크라이 프라이멀 드디어. 아 그래, PC판이 동시 출시되거나 먼저 나오거나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아이씨, 역시 파크라이는 60프레임으로 해야 돼. FPS는 30프레임은 도저히 못하겠어. 요즘에 맨날 PC게임 스팀게임 위주로 하니까. 한 1개 분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죽은 거야. 얘는 오로스의 땅을 찾으러 가고 있었잖아. 지금 분대장이 견장 준 듯. 그렇지. 이제 흩어져 있는 왼자족들을 그 다 모아가지고 통합을 해야 되니까. 그 우로스의 땅을 이제 정복하는 게 주요 임무라고 할 수 있지. 드디어 무기인가? 아 이제 활 좀 쏠만하겠구만. 그다 PC판 좋은 게 그 1080p를 갖다가 이제 원래 엑스박스 1으로 할 때는 1080p가 아니라 900p 정도 됐던 것 같거든? 근데 시야가 정말 넓어졌어. 자, 오리나무는 일단 다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활을 만들려면 저거 왼쪽에 저거 왜 계속 뜨는 거냐? 그 다음에 석판 하나 더. 갈 때는 다 모았나? 갈 때 두 개만 모으면 되는 거 아닌가? 방금 지나갔는데
자, 됐고 이 정도면은 활 만들 수 있습니다. 스켈트리를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번 판은 이제 무편집 버전이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자. 초반에 기본적인 이제 기술을 기본적으로 생명, 그러니까 생존에 조금 맞춰놓고 그 다음에는 수집에 맞추자. 왜냐면 너네들 싫어하는 게 노가다 하는 거잖아. 뭐 구하러 댕기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 사냥. 그럼 좀 더 빨리 깰 수 있지 않을까? 수집 편하게 하게 그렇게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저 주변에 사냥감이 하나. 파밍하는 것도 좋아? 파밍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도 있지. 왜냐면 파밍하는 거 파밍하면서 제가 노가리를 많이 까는데 그것도 자기 전에 또 듣는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초여야 고맙다. 평균 그 게임 시청 지속 시간을 보니까 너네 폴아웃 3 할 때 제일 오래 보더라. 폴아웃 3는 거의 평균 지속 시간이 한 15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됐나? 야, 저거 왼쪽에 저거 뜨는 거 원래 저렇게 떴었나? 왜 이렇게 많이 뜨지? 아, 저거. 맞췄어. 얘 곧 있으면 죽는다. 죽었어. 이 고기가 많이 필요해. 자, 됐다. 쉴 곳이 필요한가? 자, 일단 만들자. 몽둥이를. 아직 못 만드네? 몽둥이 아직 못 만들어. 아, 풀스파는 나뭇잎이 안 움직여? 움직이지 않나? 자, 불을 피자. 지금 패드로 하는 거지, 그러면. 난 허리가 아파가지고 마우스하고 키보드 못해. 마우스 키보드 하면 구부정 해가지고 거북이 목 돼가지고. 제가 몽둥이를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FPS 게임을 할 때 3D 울렁증이 있어요. 이런 시파라 고맙다. 3D 울렁증이 있는데 근접 무기를 사용하면 머리가 흔들거리면서 어지럽지. 그러면 결국 내가 게임을 오래 못하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지. 오늘 방송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오래 하려면 몽둥이 구해야지. 몽둥이를 제작을 해야겠다. 시크멍아 고맙다. 야, 몽둥이를 후딱 만들어. 내가 이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보이스카우트 청소년 연맹 그 생존 교본 같은 거 들고 와서 생존하는 거야. 애들한테 막 내가 신이다, 내가 메시아다 막 하면서 막 사기치고 막.
막 부려먹고 막 침뱉고 막 핍박하고 막. 발자국 있구만. 자, 석판도 가져가고. 석판을 취취하면 부시토를 얻을 수가 있지. 저건 뭐지? 강한 윈자족에게 죽음을 당했대. 이거 흔적 찾아서 이제 가는 거야. 여기서 늑대 가죽 좀 가져가겠습니다. 놈이 도망가지 못하게 옆을 치는 거야. 동물들은 아 뜨거뜨거 뜨거뜨거. 역시 로딩이 빠르군. 어, 지금은 체력이 너무 이게 전문가 난이도다 보니까 이게 순식간에 이게 죽을 수도 있지. 아 이럴 수도 있다는 걸 내가 이제 알려준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은 조심하란 얘기야. 그래 조심해야 돼. 자 무편집 버전이기 때문에 죽어도 계속 그냥 갑니다. 원래는 죽은 구간 웬만하면 다 자르고 가는데 답답해도 어쩔 수가 없다. 나 이제 정직해지기로 했어. 피시니까 로딩이 빠르지. 얘를 정면에 치면 안 돼. 옆면에서 쳐야 도망가기 전에 죽일 수 있다. 내 몸에 불이 붙기 전에 도망. 자, 한 마리 더 있지. 이것도 정면에 치면 뒤로 도망가기 때문에 옆면으로. 정면에서 치면 뒤로 금방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옆으로 돌지 못하게. 아, 따따따따따따! 이 새끼 죽방이다. 아, 잠깐만, 형. 마. 그럼 늑대 세 마리. 좋아, 별거 아니구만. 초반에 고기를 많이 얻었어. 와, 지금 피 두 칸이라 가지고. 늑대가 실제로는 되게 크지 않네? 아우씨. 좀 어두워도 참아라. 곧 밝아진다. 봐봐, 운치 있지 않아? 야, 확실히 PC판 진짜 넓어 보이네. 여기서 불이 다시 꺼지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불을 안 붙인 거야. 에잇째. 어, 휜지다. 이게 특이한 지 아님? 아, 쥐는 채취가 되네. 쥐고기도 먹을 수 있다니 처음 알았다. 고기 양이 좀 적겠지? 그래 그만해라. 뭐 늑대가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곰하고 야생곰하고 야생불곰하고 1대1로 다 있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만 얘기 알았어?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아? 베어그리스 형하고 1대1로 맞짱 떠가지고 이길 수 있으면 그런 말해. 뭐 이렇게 전문가가 많아? 우담족이다.
야, 동영상 프레임도 정말 좋네. 아.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제 생존을 위해서 마을을 번영시키고, 그래, 이번에는 좀 숨겨져 있는 소소한 재미나 이런 것들 다 찾아서 해보자. 내가 원래 그냥 빨리 엔딩을 보는 게 원래 목표거든? 이번에는 소소한 재미도 좀 유튜브에 한 50편, 50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 저쪽에는 그랜드 캐니언도 있고, 어? 저쪽에는 민둥산도 있고, 여기를 어디로 만든다? 관광특구로 만든다. 왜? 돈벌이가 되니까. 나 오르로스비? 발루 사슈알림 샬람 다카르 하상 사일라 티그리 차와수 티이바야 마르티스 티그리 우담다프. 아, 머리 스타일만 조금만. 아, 머리를 어떻게 황비용으로 만들어놨을까? 고, 아이가 왔다. 우담족의 귀를 모으고 있지, 쟤는. 미, 가와, 아하트라. 우담족의 설정상 네안데르탈인이 맞는 것 같아. 그 우과마. 제 생김새를 보면 진화가 좀 덜 된 것 같잖아. 목도 막 목하고 막 머리하고 일체형이고 막 그러잖아. 아, 로딩 빨라서 좋다. 야, 어, 힘은 진짜 세지. 우담족이. 아, 나. 그래서 왼자족한테 약골족이라고 부르잖아. 대신 왼자족은 머리가 좋지. 고아랄리아 윈자 울 우담 샤잔 윈자 담샤 후구자라 우담 팔후 윈자 후구안나. 아까 피피 아 검치한테 당해가지고 윈자 하이와 고아샤 산담샤 얼었어. 티그리 단샤 도보. 얘 머리가 스타일 이르는 게 아니라 탈모 아닐까? 와우타 라오바 아키스타. 오 미 바르. 일부러 머리를 저렇게 귀찮게 깎았겠어? 근데 머리를 깎고 저기서 밥뚜껑처럼 저기다가 문신을 해놨네. 이 당시에도 문신이 있었다.